후리할 거면 그렇게 확 후리하든가. 쪼을 거면 돼. 처음부터 끝까지 쪼여야 되는데. 그 병규 얘기하면 제가 입에 침입나르게 칭찬을 하고 실명으로. 코치님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여쭤볼게요. 그럼 처음에 이쪽 일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? 제 스스로가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하고 또 가르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쪽 직업을 좀 더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다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수가 전문성에서 좀 더 높잖아요. 그래서 이쪽으로 선택을 했죠. LG 트윈스에 계실 때가 처음으로 그 팀에 들어가셔서 하시게 된 거예요? 팀은 처음이고 이제 처음 선수를 만나는 건 사실 태능 선수촌에서 제가 거기에 있었고. 거기서 어떤 역할로? 비슷해요. 태능에 있는 선수들 재활하고 트레이닝 시키는 그거 하고 LG로 왔어요. 그거랑 좀 많이 다르죠. 잠깐 왔다 가는 거고 팀은 온전히 그냥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네, 느낌은 많이 다르죠. 뭐 재활의 신으로 부르시죠? 그 제가 돈 주고 산 겁니다. 기사 나오면 회자되는 선수도 몇 명 이름이 있어요. 김지현 선수도 그렇고 이병규 선수도 그렇고 뭐 이영종 선수.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가장 기억나는 선수가 누구예요? 김재현 선수, 병규, 그다음에 뭐 형종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동현, 우규민 선수가 뭐 그 정도 선수가 거의 저랑 뭐 죽일 놈 살릴 놈도 하고 같이 끌어안고 기쁨도 나누고 뭐 이제 뭐. 김재현 선수는 저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진짜 고관절 때문에 선수 생활이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게까지 힘든 이게 재활했던 경우가 있었나?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계 거의 최초인 걸로 알아요. 그 수술을 하고 다시 복귀를 해서 자기 기량을 찾은 프로 선수가 처음인 걸로 알거든요. 미국의 유명한 병원들을 다 갔는데 거기서 다 안 된다고 그랬고 경희의료원에 있는 유명철 교수님인가 그분이 그 수술의 기법을 다르게 하면 가능하다. 이제 재현이는 또 선수의 의지가 강했고 그래서 이제 시작했죠. 근데 사실 수술은 수술인데 그보다 더 힘든 게 재활이잖아요. 가능하게끔 만드는 그 과정이 얼마나 걸렸어요? 후발을 놓는데 걸린 시간이 대략 한 달? 그렇게 빨랐어요? 그러니까 완전히 놓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니에요. 두 개 잡다 하나 잡다 이렇게 바뀌거든요. 그러니까 그 한 달부터 이제 혼자서 좀씩 걷기 시작했으니까 수술하자마자 바로 저희 배부로 갔거든요. 온천하면서 이제 몸을 좀 풀면서 재활을 하는 게 좋아서 2주, 3주 정도 가서 몸 풀고 그리고 다시 한국 들어왔다가 그리고 다시 괌으로 가서 그러면 배부 갈 때는 호치님이랑 같이 둘만? 와이프 같은 형 뭐 좀 줘요. 그래. 이제 운동 나가면 이제 뭐 옷 준비 시켜서 양말 신겨주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처음 그렇게 그 온천을 갈 때 이제 재현이가 목발을 하고 가고 제가 이제 뒤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될까?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저 이제 뭐 앞에 했던 그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이게 완전 불모지잖아요. 근데 이제 재현이 앞에서는 표현 못하고 무조건 되지 안 될 게 뭐 있어 이제 그러긴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참을 못 자죠. 운동하면 정리하고 외국 논문 찾아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결국엔 행위자인 선수의 이 의지가 제가 볼 땐 대단해요. 그 친구 그때 첫날 저를 딱 만났을 때 제가 짜온 재활 프로그램 본인도 짜왔어요. 본인도 서치해가지고 프로그램 어떻게 할지 짰대요. 서치를 엄청 잘해왔어요. 제 거랑 큰 차이가 없었으니까 그 얼마만큼 이 복귀하고 싶은 열정이 이 강했는지 걷기 시작하고 앉기 시작하면서부터 앉아서 공 던지고 앉아서 스윙하고 피눈물 났을 거예요. 그 타석에 들어선 게 몇 개월 만이에요? 9월 말? 아마 그렇게 들어가서 소름이다. 그 첫 경기 때 4타 4만타를 쳤어요. 눈물 나. 집사람하고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. 치고 잘 뛰는 거예요.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 전화기를 들고 얘한테 전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왜냐면 뭐 축하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받을 거니까 놓고 집사한테 치맥 하러 가자. 집 앞에서 치맥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. 그래서 고맙다고 형 덕분에 잘 복귀했다고. 근데 선수가 중간에 한 번도 포기할 생각을 한 적 없어요? 제가 볼 땐 독종이라 이제 트레이너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엔 선수의 의지와 그게 첫 번째고 저희가 약간 양념 역할을 하는 거라. 근데 단순하게 재활을 돕는 게 아니라 결국은 멘탈까지 다 같이 다
책임지시는 거잖아요. 선수 이름은 말할 수 없으나 네, 네. 아까 그 제가 말했던 선수 중에 멘탈까지 제가 갖고 간 네. 친구가 있긴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왜 이름을 말하기가 어려워요? 멘탈 약하다고 하면 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? 누구예요? 우기미? 자, 이 3번인가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수술을 하니까 얘는 멘탈이 나갔고 이제 저는 얘가 멘탈이 약해서 그냥 두면 무너지니까 막 계속 쪼여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막 선배 동원하고 해서 막 계속 저 되게 약간 싫어했을 거. 지금은 좋아하는데요. 이동현 선수도 수술을 3번을 했죠. 첫 번째 수술하고 실패하고 두 번째 수술하고 실패하고 세 번째 수술은 이제 뼈가 다 벽으로 하면 너무 크레이 가서 다시 못이 들어가도 흔들린다라고 이제 그러는데 동현이가 깨져도 좋으니까 해달라고 어떻게만 연결시켜 달라고 마지막 수술하러 가기 전에 이제 동현이가 저한테 형 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고 싶다고 원망하지 않을 거고 그냥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나도 마지막이니까 포기하겠다고 제가 그때 1군에 있다 이제 2군으로 제가 내려오는 타이밍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재활을 시작했죠. 그리고 또 선수들이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팬들한테 박수 받으면서 은퇴할 수 있는 거 뭐 지금 박용태 선수도 그렇잖아요. 네. 박용태 선수와도 인연이 있으시죠? 네. 오른쪽 어깨 수술하고 3개월 정도 재활했었죠. 그래서 약간 팀에서 그런 거 있었어요. 너 재활 가지 말라고. 제가 재활 가면 팀의 주축 선수들이 다 간다고? 2002년인가는 장난으로 친구 계산했는데 재활에 있는 애들이 1군 애들보다 연봉이 셌어요. 재현이, 병규, 유지현, 김상현, 장문석 막 다 내려와 있었고 감독이 보면 야 한 팀이다 한 팀. 이병규 선수는 어땠어요? 저는 되게 존경해요. 야구를 잘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병규는 9개월 정도 했어요. 우선 왜 제가 존경하냐면 재현이는 좀 더 약간 야구할 때 진중한 느낌? 병규는 그냥 좀 헐렁한 느낌이잖아요. 첫 이미지는 그렇게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운동을 되게 잘 따라오는 거예요. 9개월, 10개월을 잘 끝냈어요. 그해 복귀하고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형, 나 왜 재활 열심히 했는지 알아? 그래서 뭐 복귀하려고 열심히 했지. 아니, 형하고 운동 안 하려고. 다시는 운동하고 싶지 않나. 너무 힘들었는데요. 저는 전혀 몰랐던 거죠. 그러니까 근데 그 9개월에서 10개월 동안 아파서 훈련을 빠져본 일이 한 번도 없었고요. 지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. 사실 그때부터 병규 얘기하면 제가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거든요. 겉모습이 그렇지 그 준비하는 과정은 절대 허투루 하는 친구 아니라고. 그리고 모든 기록들이 그걸 증명해 준 지각하는 거 뭐 약간 술 먹는 거 이런 거 제가 못하게 하거든요. 벌금 내게 해요. 적혀 있어요. 지각 얼마? 얼마예요? 비싸요. 그걸로 회식하고. 이병규 코치는 단 한 번 한 푼도 안 낸. 아, 네. 회식이 못 하셨겠다. 아, 다른 애가 내서. 사실은 동현이가 좀 냈죠. 근데 저는 사실 조금 그것도 이해를 하거든요. 저는 아픈 일이 생기면 불안해지니까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. 뭐 제가 그랬거든. 먹되 나한테 먼저 얘기만 해달라고. 그래야 저도 이제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으니까. 그래서 뭐 또 얘는 또 먹었으니까 내겠다고 와서 내거든요. 코치님의 그 방법이 되게 인상적인 게 보통은 만약에 그런 절대 안 돼.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선수를 인간적으로 되게 생각하시는 거죠. 기계가 아니잖아요. 또 인간적으로 그걸 또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이러면 선수들도 알아서 또 이제 더 열심히 하게 되고.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. 재활하는 선수가 어떤 심정일까? 어떤 선수랑 얘기하다가 실업자가 바로 되기 전 단계? 그 말 딱 들으니까 공감되네요. 제가 내일 자를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더 열심히 하고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. 한 두어 번은 내가 눈 감을 수 있으니 얘기해라. 그러면 내가 사실 감독님 몰래 제가 안 나오게도 해주거든요. 내가 병원 갔다 할 테니까 대신 이게 잦으면 안 되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찬스권을 다 주거든요. 제 후배 트레이너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이에요. 이유는 다는 아니겠지만 소수의 친구들은 감정의 교류가 없는 상태, 그러니까 혹독함만 있는 거예요. 제가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고 이걸 견디는 걸 내가 속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이게 가야 되는데 너라면 할 수 있어? 라는 제가 질문을 반대로 하고 너 10개월간 1분도 늦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운동할 수
있으면 가서 걔를 그렇게 못 하거든요. 계속 그걸 한다는 것 자체는 되게 대단한 일인데 그걸 너무 가볍게 폄하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 되게 안타까워요.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. 지금 젊은 지도자들도 굉장히 좀 어떤 시각을 갖고 선수들이나 또 트레이닝 파트에 아니 재활 파트에 대화, 소통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. 그러니까 일에는 순서가 존재하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교감하는 거고 소통하는 거죠. 제가 1년차 트레이너면 지식이 뭐가 있겠어요? 경험은 또 뭐가 있겠어요? 저 이 선수 얘기를 계속 들어주는 건데 자꾸 1년차, 2년차 친구들이 십수년 된 선수에게 무엇인가 자꾸 지도하려고 하는 거예요. 오히려 반대로 이쪽이 훨씬 더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이게 이론적으로 조금 아니어도 훨씬 몸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훨씬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결국에 소통이 되는 거고 그 소통을 위해서는 이 친구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야구를 했고 무슨 생각으로 야구를 하고 있고 그런 거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 파악 없이 일로 와 운동해 일로 와 운동해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두 번째는 이제 이 선수가 파악이 됐으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홈런을 친다든지 빠른 선수가 되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강속구를 던지고 싶은지 정교함이 그걸 하고 싶고 그럼 내가 주고 싶은 건 뭔지 그럼 이제 두 개를 맞춰서 서로 합이 돼야 이게 운동으로 가는 거거든요. 이게 이제 제가 보는 전문성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 투수나 포수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시키는 게 전 마지막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하면 욕먹을 수도 있는데 요즘 트레이너를 시작하는 2, 3년 차 아이들이 자꾸 마지막 거를 하려고 해요. 볼 스피드 늘려줄까? 정교한 밸런스 잡아줄까? 왜냐면 이 과정을 거쳐서 저는 정제된 노하우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노하우는 사실 바로 생긴 건 아니잖아요. 엄청난 경험과 그걸 토대해서 생기는 건데 너무 짧은 시간에 그 노하우를 얻고자 하다 보니까 거쳐야 될 과정을 못 거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천천히 밟아갔으면 좋겠다.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10년은 일해야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이래서 나온 것 같아요. 아, 욕 많이 먹겠다. 근데 욕 먹어도 해주고는 싶어요. 많이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축구선수한테 메시 붙여주면 다 메시가 될까? 메시한테 배워서 메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메시 바로 밑에 있는 사람만 여기 떨어진 사람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가르쳐줘도 흡수가 불가능하잖아요. 자기가 갈고 닦고 하면서 자기 걸 만들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잖아요. 너무 빠르게 뭔가를 갖고 싶은 게 자꾸 사단이 나는 것 같아요. 참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하려고 했는데 서로가 해봤는데 잘 안 된 사례가 있대요. 재활이 안 된 사례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거에서 한계를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. 이 선수의 현재 재능 아니면 팀에서의 순위가 낮은 거예요. 체력도 안 되지만 기술도 안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이 친구가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못 이겨내고 팀에서 정리가 제가 한 뭐 2, 3년 차 때는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. 걔네들 때문에 운동하자 트레이너 하면 좋아질 거야 어떻게 뭐 헛된 희망을 심어줬는데 얘가 잘리니까 막 그 죄책감? 막 이런 게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. 누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잖아요. 근데 헛된 희망이 아니라 희망에 가까운 어떤 조언을 해줄까라고 해서 생각한 게 네가 성공을 선수로 못할 수 있어. 근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. 지도자로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. 아니면 네가 다른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견딘 거의 힘이 거기서 발휘될 거니까 항상 해보자고 희망이 있어야 이 친구들이 그 어려운 걸 견뎌내잖아요. 2차 막 10번 이렇게 들어온 선수가 제가 갑자기 막 LG나 뭐 삼성의 최고 선수가 될 수 있어 이건 거짓말이잖아요. 그쵸. 팬들은 야구장에서 보이는 모습만 보니까 공 던지고 타격하고 수비하고 다 달리고 이런 모습만 보니까 이런 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알 수가 또 없죠 사실.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진짜 눈물 없이 듣기 어려운 스토리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선수면 대단한 거예요. 선수면. 그걸 계속
십수년간 해온 거 자체가 재능이 뭐 좀 더 좋아서 잘하면 좋긴 하겠지만 못해도 뭔가를 십수년을 그렇게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. 제 별명이 월 트레이너였어요. 말이 안 먹힌다고. 아침에 아침에 스케줄이 이렇게 딱 나오면 뭐 컨디션은 상관없어요. 무조건 다 해야 돼요. 그러다가 제가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율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.